The Rising Badass Bibi, take a peek into her wardrobe featuring Supreme Boxers. Show me the closet, it's on both screens. Without further ado, let's get straight into the video. Bibi의 해피 해피 하우스에. Do you know what I keep myself here? 다 비누로 씻어내는 거지. 안녕하세요. 저는 비비. I'm in love with her face. Crazy. 라고 합니다. 올드 스쿨로 해볼게요. 필요하진 않지만은 것이 시그랭 콘돔 시가리 많이 많이 들어주세요. 내가 미성년자를 벗어나서 충분히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다 할 수 있는 프리한 느낌. What kind of skincare routine do y'all have in Korea? Y'all the greatest in the world when it comes to that. That shit is perfect. Unfair. That's what it is. It's unfair. Shit, give me hip to the skincare routine. 김에 대학생 컨셉이었습니다. 하고 싶은 게 어떤 하고 싶은 거예요? 평소 라이프 스타일도 약간 자유로운 편이에요, 그러면? 억압 속에 자유로움이라고 사실 볼 수 있죠. 정말 이러고 싶지 않지만 집에 쉬기도 너무 싫고 너무너무 외로운데 사람 만나기도 너무 싫은. 근데 오늘 여기는 왜 안 치우신 거예요? 약간 그런 억압에 관련된 그런 건가요? 이게 아직 안 말랐어요. 눈 밑에 점이 트레이드마크잖아요. 점을 찍는 이유가 따로 있어요? 감정에 치우쳐서 퍼포먼스나. Somebody did tell me what that mean. I got one. Only got one. What? Somebody let me know what her two meant. Heard something about her granddad. Hat. Yeah, something like that. 뭔가 망쳐버리지 않게. It's my twin. 평정심을 찾을 수 있도록 부적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본인의 이제 패션 스타일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저는 사실 무신사님들께서 이렇게 쇼미더 클로즈에서 찍고 싶다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이 나한테 바라는 게 뭘까? 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왜냐면 제가 패션 테러리스트. 제 나름의 낭만이 있어요. 그 낭만을 무시하면 그때 막강 회가 되는 거야. 그 낭만이 어떤 거예요? 본인이 생각하는 낭만? 컨셉을 잡아서 That's another plus. If you dress yourself, if you dress yourself, you can dress your ass off. What I be saying, if you can dress, if you be coming up with that yourself, I mean, I expect that you an air sign. Let's continue. 컨셉에 맞게 뭔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입는 걸 좀 좋아해요. 네, 그럼 옷장 소개 한번 해주세요. 이게 제 옷방입니다. 제가 그냥 평소에 그냥 입는 옷들 잘 정리돼 있고요. 잘 정리된 거 맞아요? 이게 은근히 그래도 약간 그 무질서 속에 질서가 있어요. 여기는 거의 평상복. Crazy. All my furniture white for the most part. I want one of these. I'm looking for a real wooden dresser. I can't find it. I was on Wayfair. I'm like, where else? I ain't trying to get waxed. I ain't trying to go over, 500. But I need me a real wooden all white dresser. It gotta be real wood. 위주로 있고요. 사람 만나러 갈 때 입는 옷들은 다 저 옷방에 걸려 있어요. 옷을 나눠놓은 이유가 있어요? 평상복은 그냥 진짜 티셔츠 반바지 입는 그런 옷들이고 친구들이랑 놀러 갈 때 입는 옷들은 거의 컨셉을 좀 정해가지고 좀 그리고 액세서리도 좀 차고 이렇게 열심히 해서 입는 경우가 많아요. 드로즈를 되게 즐겨 입어가지고 드로즈들이 거의 많고요. 일단은 그냥 수프림밖에 없어요. 저는 이런 걸로 약간 올려 입어서 포인트 줄 때도 좀 많이 입고 지금도 입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막 보여주셔도 되는 거예요? I fuck with her style. 입은 거 보여드릴까요? 이 미래 언니가 주신 옷이거든요. 편하게 그냥 회사 나갈 때 그냥 이렇게 입고 다니고 여름에 반츠 같은 여름에 장옷 바지 입고 나가고요. 오늘도 안녕하세요. 이렇게 입고 나갔어요. 평상복은
조금 평범한 것 같은데. 옷이 평범하지 않아요. 약간 무늬가 좀 예쁘거나 아니면 깔맞춤하기 좀 좋거나 그런 색깔이나 아니면 약간 포인트 있는 그런 옷을 좀 입어요. 절대 평범하지 않습니다. 절대 평범하지 않다고! 그 나름대로 뭐 철학 같은 게 있어요? 그냥 사람들이 봤을 때 기겁하지 않을 정도만 입자. 반바지 좀 기겁하지 않아요? 이 의외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옷에 신경을 안 쓴다? 신경을 쓸 수도 있어요. 제가 눈치가 없는 걸 수도 있고. 그냥 좋아. 아, 나 이런 말 좀 못하겠어. 저는 상관을 안 해요, 사실. 아무것도 상관을 안 해요. 그냥 아무거나 입고 나가요. 진짜 아무것도 신경을 안 써요, 진짜. 이쪽 방은 겨울, 가을에 입는 파카들이랑 놀러 갈 때 입는 옷들 위주로 입는 방이에요. So you got the Adidas jacket. I know Kanye said fuck Yeezy. I'm with Kanye all the way. I mean, not Yeezy, but he said fuck Adidas. I'm with him all the way. Fuck Adidas. I got me an Adidas track jacket. You gotta have at least one of those in your wardrobe. I ain't gonna lie, I got the track pants too, my bad, but I'm keeping it too, but fuck Adidas. I agree. You gonna do my guy like that? Hell nah. Let's continue though. That's for another video. 어디를 놀러 가는 거예요? 파티 가거나 클럽 가거나 술 먹으러 가거나 아니면 공연 보러 갈 때? 지금은 좀 못 가기는 하는데 예전에는 좀 많이 갔었어요. 그래서 안 산 지 오래됐어요. 그래서 엄청 오래된 옷이 있더라도 양해주세요. 촌스러운 옷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놀러 갈 때 입는 옷 소개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반전 약간 그런 거 같아요. 은근히 별로 안 야하다. 이것도 약간 그 뭐라 해야 되지? 중년 사람 만난다던가 데이트를 한다던가 그럴 때 뭐 입겠죠? 그래서 안 입은 지 너무 오래됐어요. 크롭 같은 걸 좀 좋아하시나 봐요. 네! 제가 팔이 되게 뚱뚱한데 배가 그래도 좀 볼만하거든요. 근데 힘을 막 주고 다녀야 돼가지고 소화불량 좀 약간 있어요. 제가 이거 되게 자주 써요. 오프화이트에서 주신 가방인데 시그렌 콘돔 뮤직비디오에도 출연했어요. 밴디. 그러니까. 프라슈 프라시미아. 근데 아직 한 번도 못 썼어요. 겨울에 사가지고 여름에 쓰려고 그랬는데 이번 여름에 한 번도 못 썼어요. 이렇게. 근데 이거 공연하거나 할 때 쓰려고 이번 겨울에 샀는데 이번 겨울부터 한 번도 공연을 못 했어요. 이거는 그냥 제가 원래 명품 같은 거를 잘 안 좋아하는데 이건 그냥 이 무늬에 좀 쏙 빠져가지고 그냥 샀어요. 입거나 쓰지 않더라도 벽에다가 걸어놓을 작정을 하고 산 거라가지고 제가 진짜 좋아하는 아이템입니다. 미련이가 저 기분 좋아지라고 받으신 가방을 저 주신 것 같아요. 발렌시아가의 CT100입니다. 가방입니다. 처음에 이게 명품인지 몰랐거든요. 그래서 완전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하고 다녔는데 엄청 비싼 거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 물건을 좀 막 쓴다고 하셨는데 네. 명품들도 막 쓰세요? 네. 진짜로요? 진짜로요. 야! 소개해주고 싶은 컨셉 옷이 좀 있을까요? 새 보이고 싶을 때 입는 해적 컨셉. 잘 싸워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한 자리 차지하게 되는 그런 해적이 되겠습니다. 주렁주렁 뭔가 달린 게 컨셉이고요. 오프화이트인데 오프화이트 좋아해가지고 줄 같은 것도 이렇게 막 달려있고 뭔가 자유로운 느낌인 것 같아요. 로고는 되게 딱딱하게 생겼잖아요. 딱딱한 얼굴에 그렇지 못한 태도. 파티에 초대된 데뷔탕트 패션 있습니다. 이브닝 드레스가 일단 기본적인 컨셉인데 언밸런스의 극치. 자라에서 산 원피스랑 조던이랑 루이비통이랑 I fuck with it. Everything count. Even the two red dots. I ain't gonna lie. Her style something different. Yeah, that's my twin for sure. She got the long natural jet black hair. 제가 만든 낚싯지로 미끼로 만든 귀걸이 부딪히면서 소리를 내고 반짝반짝거리면서 물고기를 유인하는 거거든요. 비비님은 누구를 유인하는 거예요? 뭐 누구든 걸리면 장땡이니까요. 이거는 편집해 주세요. 아 근데 이거는 뭐 그런 뜻이 아니에요.
유인한 거거든요. 비비님은 누구를 유인하는 거예요? 뭐 누구든. 걸리면 장땡이니까요. 이거는 편집해주세요. 아니 근데 이거는 뭐 그런 뜻이 아니고 특별함을 좀 주는 거니까, 포인트를 좀 주는 거니까. 80년대 소위 타트 컨셉, 복고풍 위아래 세트의 80년대 빛나는 밤에 가장 귀여운 여인의 컨셉. Man, I gotta go to Korea. Must complete my mission by any means necessary. Malcolm, by any means. I'm going to South Korea, and if I don't move out there permanently, I'm going to at least have some property out there so I can move out there months on end. Because even if it ain't BB, I don't give, I'm going to get me something like this, a whole Young Jung or something. I'm telling you, I need the lot. I need, bro, that long jet black hair is my favorite. I'm going to Korea. I'm going to Heaven on Earth Massage Parlor. Where is those? Rush Hour 2, one of my favorite movies of all time. I gotta get me one of these, boy. I don't mean it like that. You get what I mean, but yeah. I'm trying to wake up to these every day. You feel me? Trying to be saluted with one of these. Nihama. Well, Anyang, my bad. That too, it don't matter. Let's continue. 제대로 했는데 막 머리도 뽑고 막 롤러스케이트 치고 싶었는데 롤러스케이트를 못 구해서 일단 컨버스로 신어봤고요. 복고풍으로 뮤직비디오 찍을 때를 대비해서 제가 남겨놓고 있는 옷입니다. Y'all can have the BBLs, bro. Just give me one of these. Something all natural, you know, chilling. The long natural jet black hair. I'm chilling. I go off the grid. I got mine. Fuck, I'm gonna try to be greedy for. I just want mine. Everybody else, enjoy. I want for you what you want for thyself. Question is, do you know what you want? You gotta know how to communicate that to the universe, though. It don't know English. It know intent and consistency. To prove your discipline. This the plan. 되게 특이하게 잘 입으신 것 같은데 저희가 미션을 준비했거든요. 근데 PPL이죠? 너무 예뻐요. 클럽을 자주 가신다고 하셔가지고 클럽룩 컨셉으로 스타일링을 부탁드리려고 해요. 아 저한테요? 저 같은 거한테요? 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일단 살을 많이 드러내면 킹PL님께 잘 어울릴 옷을 생각을 해봤는데요. 존 언더커버라는 고요. 레이즈의 바지 이렇게 같이 매치하면 되게 예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같이 한번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안에다가 입으면 그냥 너무 이너 같을 것 같아서 약간 밖에다가 좀 입어서 하이 패션 같은 느낌을 그런 느낌을 좀 만들어봤습니다. 액세서리 티끌 레이즈로 예쁘죠? 양치를 안 해가지고 제가 봤을 때 약간 이런 강인한 I don't care. 클럽 좀 선보여 주실 수 있어요? She different. That's an understatement. It goes without saying. It's unutterable, for it exists as an entity in lanes which transcends all material words and symbols. I get it though. I'm tapped into the Akashic Records. We in the same section at the library in the infinite domain. I get it. ¿Qué 의도하신 게 저 지금 바라시는 게 지금 그러면서 어떤 춤을 추는지가 궁금한 거 아니에요? 2000년대에 그냥 일반 그냥 디스코 클럽이었으면 이런 옷을 입죠. 격잡고 등산 제키 떡춤 2015년에 이렇게 넘어 떡춤 뭔지 알죠? 닭이야 다 닭이야 다. 스타일링 컨셉에 어울리는 춤을 춰본다면? 너 일로 와. 너 저로 가. 너 일로 와. 너 저로 가. 너 이리로 가! 너 돌아와!
샹어만의 스타일이 있다면 뭔지 궁금해요. 유행을 따라가지 않는 스타일입니다. 예전에 2014년도에 초커가 한참 서울에서 약간씩 유행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그거를 따라서 초커를 하고 갔더니 제 친구들이 개목걸이 같다고 저를 욕하고 왕따시키고 그랬었던 기억이 나네요. 근데 딱 6개월 지나고 나서 애 새끼들이 다 그 초커하고 다녔어요. 비비가 자주 가는 옷가게가 있나요? 아니면 저는 그냥 저 자라랑 샘무 많이 가요. 예쁘신 광인으로 살아가는 기분이 궁금해요. 저 미치지 않았어요. 근데 진짜 이게 약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저를 미친 사람으로 자꾸 몰아가시지만 저 진짜 이번에 무신사 TV에서 확실히 She ain't crazy. She misunderstood. 집안의 성교육 교보제 보유 목록 현황. 제가 남자친구가 없는지 좀 오래돼서 제 얘기 보셨다면 당연히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합니다. 안녕. 트래블 그냥 도와주고 싶어서 릴체리. 알, that's it for this video. It's entertaining. I ain't gonna lie. I ain't having the best day right now. I ain't gonna lie. Shit just, you know how shit just be falling apart. You got things organized or whatever, and shit just, I don't know. It's like little shit tests here and there the universe give you, and then see how you react or whatever. Just stupid, little stupid things or whatever. But it's alright. Don't forget to like the video if you like the video. Comment, share, subscribe, turn on post notifications. DM me the link via X. Let me know what you want me to react to next or what you want me to talk about. Follow me on Twitch, Kick, and Rumble. Sarangeo Bibi. Yeah, that's my twin. I love her. It ain't even just because of her looks. Again, it's unutterable for it exists in a, as an entity in lanes which transcends all material words and symbols. It's no words in the English context for me to express my sentiment. Nor Korea. It have to be shown and felt by the one open to receive. I'll see y'all in the next one, man. I'm out.